일본 오사카. 제일 제주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이곳은 쯔루하시입니다. 거의 모든 전철이 이곳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죠. 하지만 쯔루하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간판만 없다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일본으로 건너와 가진 고생을 하며 뿌리를 내린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루하시를 만들고 고향 제주를 발전시키며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각종 부침개부터 김밥과 온갖 반찬들. 세상에, 족발도 있네요. 한국과 제주 것이라면 없는 게 없는 이곳이 바로 쯔루하시입니다. 누군가 제주 동문시장 같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네요. 다 이쪽에 다 한국 사람들이라 교포들도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도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똑같은 음식만 다 만들잖아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가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파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곳곳에서 제주 사투리가 들려오던 곳, 강경자 씨는 45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주 분들도 많고 근처에 제주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2세대, 3세대 되니까 이제 제주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 세대 정도. 돌아가시거나 대부분 고령자이신 제일 제주인 1세대. 그분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참 좋은 사 고태수 스님. 14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곳만은 빼놓지 않고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 가자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옵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오신 어르신. 고향 사람과 고향의 맛이 그리우셨던 게죠. 3년씩 뱃살. 오래 살았지. 아, 근데 아빠 누나는 어디가 아픈지 와가네. 맞는 이 손이, 손도 아프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쯔루하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할머니. 그 옛날 시장에서의 억척스럽던 시절이 생각나신 걸까요? 가족을 건사하고 고향에 기부하던 그 치열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 쯔루하시 시장에서 떡집을 한 40년, 50년 했어요. 50년. 아, 그 얘기 잡았어. 날로 일본 살면 나 돈 보내줘가면 죽기도록 애 먹지 말아. 근데 장사 조금만이 해요. 최기영 사장 먹으라 이때 오지산 이랑이 이때가 그래 소주 무리니 왔다가 그속인 다 만나.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와 잡채, 흔한 반찬이지만 고향을 떠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식사 모임.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언어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잘 안 먹어요. 이제 오면 내 마음이 잘 해주니까 멋지만. 그냥 식술 같이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마울 거 생각합니다. 달달한 일본식 과자처럼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네요.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이분들 보니까 기뻐요. 저기 집에서는 혼자만 이렇게 막 옆에 집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고향 사람들도 보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뭐 양로이라든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의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태수 스님은 지난 1980년대 종교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 어렵게 살아가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시작한 게 바로 토요일 밥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상담 자격증과 복지 관련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세대의 삶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오사카 도민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제와 곳곳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과 막 여기에 그 이 앞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앞에 거기 넓이. 제주인 오사카 센터가 되는 거죠? 네, 제주인 오사카 센터. 제주인 오사카 센터. 그곳이 생기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죠. 더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도 이어질 겁니다. 2세, 3세들도 제주도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줌으로써 2세, 3세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오사카 속 제1제주인의 삼터 쯔루하시.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해온 제1제주인 1세대. 1세대의 기억을 안고 더 발전해가는 쯔루하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